자, 이번에 여행 같이 가는 저의 절친 친구, 유치원 동기 친구 햄버거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사람, 옆집 둘이서 서로 같은 아파트 옆집 사는 사이예요. 소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옆집 살고요. 네. 김영균이라고. 갑자기 목소리가 성대가 하나 끼고 있는데 처음이라 어색해서. 우리 지금 9시 반 비행기인데 시간이 2시 남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할 게 없는데 2시간 동안 뭐 할 겁니까? 앉아서 이제 즐겨. 즐겨? 뭘 즐겨? 이 여기서. 여행 시작이야. 여기서. 아,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 몰랐는데 놀러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방금 한 멘트 다시 해주세요. 너무 사랑해. 아니 그 말 아니잖아. 나한번 방금 창훈이가 했던 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여행 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진짜. 내가 여행 갈 때는 와이프 선물 사줘야 되고 와이프 여행 갈 때는 내가 또 선물 사줘야 되고. 맞아. 왜 그런 거냐? 이쪽 봐. 뭐야? 왜 춤을 춰? 여기 빠져나가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필리핀의 무더운 날씨가 반겨줍니다. 화장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고래상어 보러 바로 갑니다. 승차감이라곤 1도 없는 승합차를 타고 4시간. 결국 잠도 못 자고 도착하게 되네요. 고래상어 투어도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대기하는 팀이 너무 많아서 투말록 폭포 먼저 보러 갑니다. 밤을 새고도 행복한 아재들입니다. 약간 전기 오는 것 같아. 드디어 갑니다. 저기 있다. 고래상어는 등 뒤에 있는데 카메라만 봐야 하는 재미난 상황. 결국 고래상어는 잘 못 보고 고프로만 쳐다보다가 탈출. 15분을 해병대 훈련처럼 봤다가 나왔는데 배에 올라오니 헛구역질 나더라고요. 필리핀 도로는 무섭습니다. 차 조심하세요.
오토바이 타고 산 정상으로 가서 짚라인으로 이동합니다. 짚라인 안 타면 40분을 걸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죠. 계곡 중간쯤에서 꼬치구이를 팝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엄격한 제재를 받았을 텐데 놀라워요. 맛은 그닥입니다. 벌러덩 누워서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흡연 장소와 화장실이 있는 매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흡연 구역이라니.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멋진 건 두 번 봐야죠. 영균이도 점프. 역시 멋진 건 두 번 봐야죠. 다시 봐도 물색이 어찌 이리 예쁜지 놀랍네요.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아, 가와산 최고야. 최고야. 어떻습니까? 말해 먹는 짱이지. 경치, 하남자 경치 뒤지고 하남자 다이빙 못해요. 술을 뒤지고 아, 어? 하남자 얼마 술을 정말 하남자 상남자 허리가 아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상남자는 나뿐이었다는 거, 모두 다 클리어한 사람은 나뿐인 거. 이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팁을 꼭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한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한글 간판이 많이 보여요. No season this time very high. 밥 먹기 전에 마사지부터 받습니다. 마사지사가 손을 대는 순간 전원이 꺼져버려요. 한 시간 동안 끝나고 몽롱 그 자체. 이거 치킨인데? 그러니까 이거랑 내 거랑 바뀌었네. 이게 내 거네. 어이, 먹어. 야바이를 지나칠 수 없는 한국인들. 앞에 있는 큰 카드에 돈을 걸고 탁구공을 던져서 작은 카드에 걸리면 겉만큼의 돈을 줍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 맥주 한 잔을 마셔봅니다. 오늘 일정 소감 한번 얘기해주고 불 꺼주세요. 피곤해. 미친 스케줄을 짜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피곤해. 피곤해. 잘 자. 잘 자고 내일 또 신나게 가자. 가자.